몇 살이에요?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여러분, 혹시 2023년 6월부터 한국에서 세는 나이,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진다는 소식 들으셨나요? 23년 6월부터는 한국식 나이가 사라져요. 그래서 몇 살이에요? 라는 질문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표현 알려드릴게요. 원래 한국은 만 나이, 연 나이, 세는 나이, 세 가지 나이 시스템을 사용했어요. 첫째, 먼저 만 나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. 둘째, 연 나이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같이 1월 1일에 나이가 바뀌지만 0살부터 시작하는 나이 시스템이에요. 마지막으로 세는 나이는 1월 1일에 나이가 바뀌지만 한 살으로 시작을 하는 시스템이에요. 한국은 원래 세는 나이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의 불편함이 많았어요. 연 나이나 만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, 많은 나라 중 한국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2023년 6월 결국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만 나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어요. 갑자기 나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나이 시스템에 찬성하고 있어요. 그런데 딱 하나,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. 그것은 바로 나이에 따른 호칭이에요. 기존에 형, 누나, 오빠, 언니, 동생을 구분할 때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이제 만 나이를 쓰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런 게 중요한가 싶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중해야겠죠? 아마 사람들은 이제부터 태어난 연도로 호칭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. 그래서 2023년부터는 몇 살이에요? 라는 표현보다 몇 년생이에요? 혹시 죄송하지만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? 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. 실제로 2023년 6월이 되어봐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겠지만 이런 표현을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뀌는 한국식 나이 시스템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